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전편에 이어 노지심과 구문정 사진이 오랜만에 극적으로 만나 사나이들의 우정을 나누고 역시 대장부들답게 헤어져 각자 자신들의 길을 찾아 떠나는 내용을 테마로 시작합니다. 부의 나무 그늘에서 누군가 머리를 내밀고 뭔가를 힐끔 살피다가 퇴소리를 내며 침을 뱉더니 다시 나무 그늘 속으로 사라져버리자 노지심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인간 하는 꼴을 보니 이 숲에든 도적놈 같은데 내가 지나가는 소리에 누군가 확인하고 도적질을 하려 했지만 화상인 것을 보고 재수 없는 화상 털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여 침을 뱉고 들어가 숨어버린 것이군. 그런 생각을 하고 나자 지심은 그 도적놈이 자기를 업신여긴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냥 둘수 없고 옷이라도 벗겨 술이라도 바꿔 먹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난 지심은 선장을 끌고 숲 근처로 다가간 후 이놈들, 숲속에 있는 도적들아, 어서 나와라! 며 소리치자 숲속에 숨어있던 산도둑이 껄껄대면서 대꾸합니다. 이놈아, 감히 나에게 욕을 하다니 배짝 하나는 좋다만 설마 그게 나에게 한 소리냐고 소리치면서 번뜩이는 박두를 꺼내들고 노지심을 향해 공격할 자세를 취하면서 나타나 소리칩니다. 이 미련해 보이는 중놈아, 내 박두의 황천길로 가게 되더라도 내가 너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놈이 나를 불러낸 것이니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가뜩이나 지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도 못하여 꼭지까지 열이 올라있는 노지심은 숲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가소로운 소리를 짓거리는 도적을 향해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있으면 누군지 알게 될 것이라고 소리치면서 선장을 휘둘러가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무식하고 겁나 보이는 선장 공격을 피하며 맞짱을 뜨리던 상대가 갑자기 공격 자세를 멈추고 몸을 한쪽으로 피하면서 지심에게 묻습니다. 스님, 잠깐 공격을 멈추고 내 말을 들어보시오. 스님의 목소리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처럼 귀에 익은 것 같은데 도대체 스님의 성씨가 어찌 되시오? 그러나 노지심은 상대 녀석이 혹 무슨 잔꾀를 쓰려는 것 같자 공격하는 손을 멈추지 않고 험악한 자세로 밀어붙이며 말합니다. 우선 내놈과 한 300합쯤 싸운 다음에 이름을 알려주마. 노지심이 막말을 하며 공격을 멈추지 않자 상대방도 열을 받았는지 들고 있던 박도를 휘두르며 공격해 들어오는 선장을 맞받아치기 시작하였고 연함은 합 정도로 서로 막상 막하로 겨뤄 나가다 박도를 휘두른 상대가 혼잣말을 중얼댑니다. 땡초놈이 무기 쓰는 솜씨가 제법이구먼. 그런 소리를 하고 난 후에도 둘은 수십 합은 좋게 될 만큼 정신없이 서로 무기를 휘두르며 겨뤄 나가다 이번에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상대가 다급한 목소리로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잠깐만 손을 멈춰보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번에는 노지심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공격하던 손을 멈추자 맞짱 뜨던 상대가 해가 비치는 밝은 숲 밖으로 나가며 다시 묻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그대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고 더욱이 싸우고 무기 쓰는 것도 많이 익은 듯한데 도대체 당신 이름이 무엇이오? 상대가 너무 간곡한 말로 물어오자 노지심 그제서야 자기의 이름을 밝히자 상대가 갑자기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으며 반가워 어쩔 줄 모르겠다는 태도로 말합니다. 역시나 그렇군요. 형님은 나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나 구문용 사진이요. 그 소리를 듣고 노지심은 상대를 유심히 바라보니 예전에 본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긴 했지만 구문용 사진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니, 사대랑이었구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너무 심하게 말하며 싸움을 걸었구려. 내 불찰이니 이해하시구려. 그렇게 말하고 난 노지심은 반가운 얼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설화간에 사내다운 예를 갖춘 다음 끌어안듯 하며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 편한 자리를 잡아 마주보고 앉아 먼저 노지심이 구문령 사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위주에서 헤어진 뒤 사대랑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소? 노지심이 묻자 사진은 그날 위주에서 노지심이 정도를 때려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도 주막에서 지심과 함께 술을 마시며 구해준 부녀의 노래를 듣고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관아에서 잡으러 올 것이 걱정되어 무작정 위주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위주를 벗어난 후 곧장 연안으로 가 스승을 찾아보았으나 결국 만날 수 없었기에 북경으로 돌아왔지만 쓰기만 하다 보니 가진 노잣돈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밥사 먹을 돈도 없이 떨어져 이리저리 떠돌다 오늘 뜻밖의 형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울적한 얼굴로 노지심의 무릎에 답한 구문령 사진은 그에게 위주에서 헤어진 후 형은 어떻게 지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노지심은 사진의 물음에 간략하게 그날까지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고 마지막에는 조금 전 구문용 사진을 만나기 바로 전 망해버린 절간에서 최도성이란 땡초와 구소울이라는 사기꾼 도사와 싸운 일 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진이 노지심의 말을 듣고 나서 그렇게 시장하시면 우선 이것이라도 좀 드시라며 자기가 들고 다니던 보따리 속에서 말린 육포와
구운 떡몇 덩이를 꺼내놓자 지심은 눈치코치 볼것 없이 사진이 꺼내놓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꺼내준 음식들을 다 먹은 것을 본 사진이 노지심에게 그두 놈과 싸우느라 절간에 놓고 온 보따리라도 찾아오고, 만약 그두 놈이 방해하거나 막아선다면 당연히 해치워 버리자고 말하자 지심도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기가 투합되자 둘은 각기 박도와 선장을 꼬나들고 노지심이 도망쳐 나왔던 와간사 가까이 갔을 때 최도성과 구소울 두 사기꾼 놈들이 아직도 산문 앞 돌다리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것을 본 노지심은 분이 차올라 소리쳤습니다. 야, 이 사기꾼 놈들아, 아직도 거기에서 자빠져 있었구나. 어디 다시 한번 덤벼봐라. 이번에 두놈다 골로 보내주겠다. 노지심이 또 나타나 소리치자 그 소리를 들은 최도성이 비웃으며 맞받아칩니다. 이 땡초야, 너는 이미 나에게 져서 꽁지 빠지게 내뺀 놈이 아니더냐? 싸움에 한번 졌으면 사라져버리는 게 사내의 도리이건만 어찌 다시 나타나 주접을 부리고 있는 것이냐? 최도성이 조롱하는 말을 듣고 난 노지심은 자존심에 머리끝 꼭지까지 부하가 치밀었고, 선장을 바람개비 돌리듯 빙빙 돌리며 두 놈이 앉아있는 다리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최도성도 지지 않고 옆에 놓아둔 박도를 집어들고 달려오는 지심을 향해 덤벼듭니다. 그러나 뒤에 든든한 구문용이 서 있었고, 육포와 떡으로 배도 든든히 채운 터라 힘이 배나 솟구쳤기에 용기 백배하여 조금 전 내뺀 모습과는 달리 최가놈을 덮치자 최가놈은 온 힘을 다하여 그와 대적하려 했으나 이미 노지심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시작하여 시합을 다 채우기도 전에 최도성은 내뺄 구석만을 찾기 시작했고, 그가 밀리는 것을 본 구소울이 박도를 집어들면서 그를 도우러 달려들었으나, 역시 조금 전까지 밀리던 노지심이 아니었기에 사정은 달라져 오히려 밀리기 시작합니다. 두 놈이 슬금슬금 도망칠 구멍을 찾아 몸을 움직이자, 그때까지 숲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구문영 사진이 나타나 달아나려는 길을 막아서며 두 놈을 달아날 생각하지 말고 저승갈 준비나 하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구문영 사진은 두 놈이 멈칫하는 순간 쓰고 있던 삿갓을 벗어던지며 차고 있던 박도를 빼어들자 구소울이 그와 맞대적하기 시작하여 좁은 공간에 싸움이 두 패로 나뉘어졌고, 다리 위에서 싸우던 노지심이 최도성을 난간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진 최도성이 악을 쓰면서 마지막 발악을 해대며 덤벼들었지만, 힘이 넘쳐나는 노지심을 상대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그의 발악도 헛일에 불과했으며, 동시에 지심은 최도성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잔소리 말고 이 선장을 받아라. 노지심이 벼락처럼 지른 기합 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하여 내리친 선장의 골통을 얻어맞은 생철불 최도성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다리 아래로 낙엽이 날려가듯 떨어져 황천길로 가는 것을 본 구소울은 더 이상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척하며 틈을 보아 달아나기 위해 한쪽 구석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뒤따라온 구문영 사진이 어딜 도망가려 하냐며 고함을 지르면서 그를 향해 박도를 내리꽂자 등허리를 깊숙이 찍힌 구소울은 구슬픈 비명소리와 함께 땅에 쓰러져 버립니다. 구문영 사진이 그런 구소울에게 달려들어 닥치는 대로 칼질을 하는 사이 노지심은 다리 밑으로 내려가 이미 숨이 끊어진 것 같은 최가놈의 마지막 숨통을 선장으로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두 도적과 같은 땡초와 사기꾼 도사는 기구하게도 남과 일몽과 같은 한 사리를 끝내고 맙니다. 여기서 남과 일몽은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 영화를 가리키는 말로, 남쪽 나뭇가지에 걸린 꿈, 헛된 꿈 또는 인생의 덧없음을 가리키는 고사성어이며, 한 사리는 인생 혹은 생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미 숨통이 끊어진 두 놈의 시체를 끌어다 개울 구덩이에 처박아버린 노지심과 구문영 사진은 기세 좋고 당당하게 절간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노지심과 사진은 두고 온 지심의 보따리를 찾으러 늙은 스님들이 있던 곳으로 가니, 그곳에 있던 늙은 스님들이 모두 목을 메고 죽어 있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노지심과 사진은 다시 방장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두 놈과 같이 있던 여자를 찾았으나, 여자 역시 우물에 몸을 던져 죽어 있었는데, 아마도 노지심이 쫓겨가는 것을 보고 도움받을 길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여 모두 자결을 한것 같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노지심이 오대산 주지스님의 소개로 들어간 대산국사에서 시작부터 팽당하듯 채소밭치기로 내쫓기며 일어나는 스토리를 프레임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속적인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